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오늘 추석 거의 전전날이에요. 고향에 내려와서 오랜만에 또 소양강의 풍경을 보면서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구독자분 한 분께서 같이 낚시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지금 소양강이 많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게 제일 유리한데, 그나마 여기 앞이 물이 있어서 낚시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침 노을이 지고 있어요. 정말 이 장관을 이루는데 오늘 낚시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 여기 수양강에 오신 이분은 우두동에 사시고 40대. 전 40대고 지금 갖고 계신 로드가 에코? 네, 에코. 저기 라이즈가 큰 라이즈가 있었어요. 저는 루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브라운 성어가 교란 어종이라고 방송에서 이미 기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서 이거 잡으러 가겠냐는 거야. 그래서 예능에서도 이런 교란 어종들을 대상으로 또 잡는다고 또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잡는 것도 사실 이제 플라이나 이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말하지 않았어. 사용한 훅은 웨트고 그린을 사용했는데 주로 검정이나 붉은색도 나와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얌전한 사이즈의 브라운이 올라가졌습니다. 이 브라운의 특징은 이렇게 붉은색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활창한 날에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